처음 받는 그런 관심이라서 좀 되게 낯설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노력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. 일단 그 박지성 선수랑 기성용 선수 그렇게 여자 이렇게 듣는 거는 되게 감사한데 아, 그분들은 저랑 비교를 못하죠. 그래서 저 되게 아, 아닌 것 같고요. 네, 저는 그냥 이민아로 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 기억되게 제가 더 열심히 하죠. 일단 그냥 네 일단 상황을 판단하고 일단 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상황을 계속 인식을 하려고 하고 계속 주위를 많이 살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일단 항상 이제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항상 옆에 가니까 또 그게 또 잡혀가지고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. 아 체력적인 부분에서 너무 월등하고 일단 그 포기를 모르는 선수들이라서 네 그거에 맞는 저희가 더 정신력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힘으로 한다면 저희는 더 지능적으로 해야죠. 네 그거에 맞게 더 대비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네 하시고 있고 네,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거에 맞게 선생님들 지시에 따라서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결정해야죠. 해야 되는데 잘 안 좋았습니다. 네, 넣겠습니다.